저도 너무 집중해서 네, 잠깐 제 본분을 잊고 있었는데 너무 몰입하셨구나. 네, 지금 제한제국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일단 또 뼈 건강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은 그냥 드시는 것보다 우유 두세 스푼 정도, 두세 스푼 정도, 두유 두세 스푼 정도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이 소변을 통해서 칼슘을 배출시키는데 칼슘을 좀 보충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도움 말씀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가끔 눈밑 떨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카페인이 마그네슘 결핍을 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는 조금 커피를 마신 직후에 좀 따뜻한 물을 챙겨 드시면 몸속에 남은 카페인을 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식전 커피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식후 커피도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식후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 특히나 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고기를 많이 드시면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혹은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위질환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식후 커피는 좀 좋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식후 한 2,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건강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점을 잘 지키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즐겁게 그리고 만드는 재미도 좀 느끼면서 만들면 좋지만 요즘은 이제 커피 기계 또 이렇게 집에 하나쯤 뭐 자제분이 선물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하니까 쓰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집에 이제 기계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것도 조금 이게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계 사용법.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많이 쓰셨는데요. 요즘에는 좀 더 편리해서 그런지 이런 캡슐 커피 머신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인 사용법이랑 캡슐 커피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커피는 이제 30에서 40g 정도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버튼과 100에서 110g 정도 추출되는 롱고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캡슐을 구매하면 겉 표면에 이제 영어로 라이트, 미디엄, 다크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산미가 좀 강하고 좀 부드러운 라이트, 미디엄이라고 적혀 있는 캡슐 사용하실 때는 이 에스프레소 양이 적은 에스프레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약간 다크라고 되어 있는 좀 묵직하고 진한 캡슐을 사용하실 때는 이 양이 많은 롱고 버튼을 사용하시면 좀 농도가 얇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25초에서 30초 정도 후에 이제 추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추출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하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 흘리기라는 동작입니다. 네. 캡슐을 넣기 전에 해야 되는 동작이고요. 추출 버튼을 그냥 한번 눌러서 물만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의 통로를 한번 통과해 줌으로써 한번 데워주고 또 세척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매번 그 커피 마실 때마다 그렇게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을 한 뒤에도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시면요. 네. 머신도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커피 눌러서 추출을 해볼까요? 네, 일단 물을 빼내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기다리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커피는 참 재밌어요. 네, 이 물은 버려주시고요. 아, 버리면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세척하는 거니까. 아, 이제 캡슐을 넣는 건가요? 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캡슐을 넣고요. 네. 바로 캡슐을 넣고 장착한 다음에 찰칵 바로 에스프레소 누르면?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캡슐이 미디엄 정도의 포인트의 커피이기 때문에 저는 에스프레소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커피 머신의 또 그 장점이 이제 그 크레마라고 하는 거품층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거품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거품층이 좀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강 상황의 분들의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혈관 질환.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그럼 거품을 이렇게 떠내고 먹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맛있는데.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네.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간 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크레마에 풍부한 이 카와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네. 간의 섬유화를 억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 대한 간암학회에서는 커피를 유일하게 간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하루 권장량은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한 잔에서 세 잔 정도이고요. 설탕이나 이제 프린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그 정도 드시면 되고 특히 이 간 질환에 대해서는 커피의 효능이 해외 여러 연구자료에서도 정말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진짜 내 건강 상태를 잘 알아야겠어요. 누구한테는 약이 되고 누구한테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캡슐 커피를 마실 때 드는 느낌이 좀 연하다? 좀 부드럽다. 다른 커피에 비해서 좀 부드럽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원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네. 선생님? 네. 원두가 다른 건가요? 캡슐 안에 들어있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캡슐 커피 머신으로 추출하는 커피는 조금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빠르고요. 그리고 살짝 색깔을 보시면 좀 색이 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이제 주문을 하시면 보통 원두가 15에서 20g 정도가 들어가는데 캡슐은 네. 5g에서 6g 정도의 소량의 분쇄 원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도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무겁고 진한 커피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에서 세 개까지 이렇게 개수를 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연속으로 하실 때는 아까 그 물 흘리기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에 추출한 이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 또 해주시나요? 어떤 커피인가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는 좀 저희가 핸드드립으로 따뜻하게 즐겼으니까 이번엔 네? 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준비를 할 거고요. 네. 이번에는 저도 조금 특별하게 아이스크림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는 아이스 커피. 나 그거는 아는데요, 저. 아포카토.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떠서 맞아요. 거기에 에스프레소를 쫙 뿌려주시면 네. 막 이렇게 이제 녹으면서 떠먹는. 침이 쫙 나와요. Yeah.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 건 동일한데요. 네. 이 중간에 저는 우유를 조금 소량 넣어줄 겁니다. 우유가 더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음료처럼 드실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야, 그 우유를 부으니까 아이스크림 동실 떴습니다. 이야. 그림이네, 그림. 저거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네, 맞아요.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저거. 사실 달콤한 거는 다 좋아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죠. 네. 정말. 이거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바닐라 크림 커피입니다. 바닐라 크림 커피. 야,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네. 잘 마실게요. 크림 커피는 제가 원하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동진 아나운서 제일 먼저 찜하셨어요. 찜하셨다. 와. 네.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아니 신동진 아나운서 드셔보세요 한번. 네. 선택은 네. 저는 아니었지만.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그럼 저도 숟가락을 한번 드릴까요? 예, 아까 커피만 저었으니까. 네. 우와. 같이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드셔야지. 어머, 아니 이거 선배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풍성한. 난 잔도 맘에 든다. 정말 달달하고. 야, 이거 진짜, 와. 정말 부드럽고. 크림의 그게 미각으로. 저는 제 생각에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빨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약간 네. 커피 쉐이크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쉐이크. 예, 예.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자, 그러면. 예. 아포카토와 네. 비슷한 커피를 저희가 바닐라 크림 커피를 봤습니다. 네. 네. 그게 저도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사용한 흰 우유 대신에 바나나 맛 우유를 쓰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거. 이야. 흰 우유에 말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예예예. 예. 더 달달하겠네요.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커피로 좀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얼음 동동 냉커피 부드러움이 두 배. 뭐가 될까요? 짜자자잔. 믹스 커피 플러스 인트선트 커피 플러스 우유 플러스 설탕 플러스. 야. 맛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요, 진짜. 말만 들어도. 네. 이야, 이건 무슨 커피입니까?
요새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시원한 냉커피라는 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요 믹스커피를 오늘은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모셔놓고 제가 믹스커피 써도 되나 눈치를 좀 봤는데 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뭐니뭐니 해도 믹스커피 좋아하시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믹스커피 하나랑 이 블랙커피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쓸 거거든요. 특이하네요. 그거를 섞는 네. 것도. 요 두 개를 섞으면 좀 더 커피 맛도 진해지고 단맛도 조금 약해지면서 네.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커피는 진해지고 단맛은 내려간다. 이 친구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물을 조금만 부어서 네. 커피 원액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예. 잘 한번 섞어주고 소량의 물을 붓고요. 야, 저건 진짜 원액이다. 그다음에 네. 저는 오늘 이 텀블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 얼음도 조금 준비를 해볼 건데 이 텀블러에다가 얼음을 좀 넣어줄 겁니다. 얼음은 한 두 알 정도만 넣어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 두 티스푼 반. 뭐 혈당 관리 뭐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 빼고는 네. 뭐 여름에 이제 한 잔 정도 네. 네. 달달하게 기분 한 잔 정도 드셔도 괜찮으실 네. 것 같아요. 이런 달달한 커피 기분 전환으로요. 그리고 이 텀블러 우유를 우유 네. 야 진짜 그 레시피에 있는 믹스 커피, 인스턴트 커피, 우유, 설탕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쓴맛 단맛 다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얼음 들어갔고요. 네. 자, 이 텀블러 사용하실 때는 밀봉이 잘 되는 텀블러로 넣어서 예. 이렇게 칵테일 착착착착. 네. 와. 보통 칵테일 할 때 많이 하던데. 이게 세면 안 되는데. 좋은 걸 좀 사시지. 예, 이렇게 텀블러를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네. 안 열리나요? 네, 이게 설탕이 꽤 이쁜데요. 열리질 않고 세기만 하고 있어요. 네. 어우, 이게 텀블러가. 아까 안 샜는데. 아, 열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원래는 거품이 이렇게, 우유 거품이 확 납니다. 네. 지금은 좀 세뿌가지고, 예. 거품이 많이 안 났는데, 여기에다가. 와. 와. 아, 맛있겠다. 이게 뭐... 우유인데 얼음이 녹으면서 약간 희석이 되면서 온도는 쫙 내려갔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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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기 취향에 맞춰서 얼음을 더 넣어 드셔도 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뭐 원샷도 가능하겠는데요. 어우, 원샷. 이 커피는 네. 제가 자, 어느 선택은 어느 선택은 분인가요? 저 주세요. 네. 제가 마셔 볼게요. 아, 예, 예. 네. 예. 아, 오늘 뭐 제가 일부러 커피를 참고 왔거든요. 네. 네. 자, 얼음 동동 냉커피. 냉커피는 이거죠. 이거는 아이스커피가 아니라 냉커피예요. 옛날에 냉커피. 우리 엄마가 먹던 냉커피. 와. 이건 제대로다 정말. 제대로 된 네. 냉커피구나. 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신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러면 또 있습니다.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네. 자, 편의점 커피가 명품 커피가 되는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콜드브루 샤케라토. 샤케라토. 콜드브루 샤케라토. 네, 콜드브루하고 설탕, 얼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급 커피죠, 이것도. 네. 네. 이것도 박태진 바리스타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이게 샤케라토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맛있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가보면은 흔히 판매하는 콜드브루 커피, 블랙 커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조금 진한 커피로 만들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이거는 콜드브루인가요? 네. 네. 이 편의점에서 사온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콜드브루로 네. 이제 파는데 맞아요. 요거는 네. 장이 첨가되지 않은. 그쵸? 무가당. 콜드브루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어차피 설탕을 넣으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설탕이 더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단 상태에서 설탕이 또 들어가면 너무 달아져서. 안 됩니다. 아, 네네. 난리 납니다.
야, 이 편의점에서 간단히 살 수 있는 커피를 집에서 좀 더 고급스럽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어줄 건데요. 네. 설탕 취향에 맞게 넣으면 되지만 한 두 티스푼 넣습니다. 네. 많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예. 자, 그리고 이 콜드브루 커피를. 네. 정말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아. 이게 다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흔드는 게 또 제일 또 어렵잖아요. 근데. 살까봐 제가 좀 겁이 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대충 흔들어 보죠. 예. 예. 그리고 저 수건으로 딱 맞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더 넣어서. 네. 아, 음악도 너무 좋다. 이 커피하고 진짜. 네. 음악 감독님 진짜 최고네. EBS 진짜. 진짜.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오, 아주 잘합니다. 일단 안 흘러. 이야. 설탕이 있어요. 네. 와, 예, 색깔이 아주 예, 나네요. 바로 커피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설탕 주시면. 아까 까만색 커피였는데 저게 진짜 리얼 크레마네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제 예쁜 잔에다가 이 친구로 싹 부어주면 되거든요. 오, 아, 고급스럽다. 이게 커피잔이에요? 네네. 와, 와인잔 비슷하면서. 한번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바로. 네. 이야. 오, 무슨 아. 칵테일 같아요. 와, 네네, 위에는 좀. 거품도 아주 예쁘게 떴네요. 와. 네, 아주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너무 잘 됐다. 잘 나왔습니다. 노트북. 네, 선택은 또 이번에 어느 분인가요? 저는 이번에 네. 김태균 선생님 네. 한번 선생님께 한 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네, 네. 오늘 한 잔만 먹고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어, 네. 단계 들어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달달하시죠? 네. 향도 좋고 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야. 그런 가운데 아쉽게도 네. 이제 식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줄 몰랐어요. 커피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바리스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잔을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는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한 끼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밥도둑 장아찌 담그는 오. 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10회 없이 장아찌 담그는 법부터 장아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